는 미국의 한 주의회 현장인데요. 자, 그런데 갑자기 웬 벌거벗은 남성이 화면에 나타났죠? 아니, 갑자기 저게 왜 나오는 거예요? 자, 저 의원 켈빈 바흐르 상원 의원인데요. 아유. 투표 중에 이제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하려고 마이크를 켠다는 게 깜빡하고 카메라를 켠 거예요. 아하. 얼른 화면을 내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봐버렸죠. 느닷없이 회의장에 비친 바흐르 의원의 상인 탈의 모습. 어우, 이도성 기자가 놀랄만 합니다. 보통 화상회의하면 뭐 바지는 뭐 반바지 입거나 그렇게 하는데 상의까지는 갖춰 입거든요. 그쵸?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아니, 화장회도 엄연히 회의인데, 일인데 이번 실수로 좀 불성실한 면모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저기 화면에 비치는 사람 지금 봐세요. 웃음 참느냐고. 거의 웃참 챌린지가 지금 웃음 참느냐고 안 웃으려고. 그렇죠. 바흐르 상원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2016년 이래 미네소타주에서 3선이나 역임한 인물인데요. 특히 총기 소유권 수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을 꼭 닫고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예전에도 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? 맞아, 본 것 같아요. 네, 우리 월드클래스에서도 했었어요. 맞아, 루마니아 시의원이었는데 그땐 지금보다 심각했습니다. 샤워하다가 화장회의 도중에 네, 저렇게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됐고 이것 때문에 사임까지 네. 했었는데요.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화상회의 엄연히 나란 일을 하는 거잖아요. 적어도 임하는 태도는 좀 진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